뭐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로 아주 개운한데 마저 이제 찌든 때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커피, 주스와 같은 식물성 얼룩의 경우에는 빨래비누와 식초를 이용하면 된다. 좋네요. 근데 얼룩하면 정말 네. 제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에 이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얼룩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게 그냥 세탁기가 다 해주겠거니 하고 세탁기에 넣으면 안 빠지고 그대로 나와요. 네. 집에서 얼룩 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네, 아마 그것도 방법을 잘 몰라서 하시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제 집에서 얼룩이 묻었을 때는 바로 세탁하는 게 제일 빨리 빠지고요. 바로 빨리. 네. 네.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됐을 때는 당금 세탁을 할 때가 또 제일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바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좀 묵여서 이제 좀 모아놓고 하실 때는 당금 세탁을 하시는 게 제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거예요. 당금 세탁. 좀 불려서. 그렇군요. 아니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서 그런지 커피 얼룩이 자주 묻고요. 또 주스 같은 거는 얼룩이 지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커피와 주스 묻은 옷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커피를 완전 쏟으셨네요. 한 잔을 다 쏟으셨어요. 이 정도면.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것도 바로 뺄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빨래비누로 문질러 놓으면서 세탁을 하시는데 대부분 보시면 자, 이렇게 커피 얼룩인데 반만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젖은 상태, 이게 이제 바로 묻었을 때는 수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세탁을 하면 바로 빠지는데 이렇게 말랐을 때는 더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물을 살짝 위에다 한번 좀 뿌려주세요. 이거 그냥 아니면은, 물이에요? 예, 일반 물입니다, 이거는. 뿌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빨래비누. 빨래비누? 우리 집에서 쓰는 빨래비누 있죠? 이 빨래비누를 한번 그 위에다 묻혀주세요. 살살. 예. 그러면 이 커피 얼룩이요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그러게요. 빨래비누 없을 땐 주방 세제 같은 거 사용해도 되나요? 주방 세제는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수비누라든지 비누로 비누로 사용하시면 돼요. 더 진해졌어요. 더 진해졌죠. 얼룩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을요? 바로 나나요? 자, 이게 이제 식초인데 식초를 제가 여기다 좀 따라놨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식초를 딱 뿌리게 되면 그 부위가 밝아지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짙었던 커피 얼룩이 어머,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얗게 돼가고 있어요. 그 부위만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냥 비누 문지르고 식초 뿌렸을 뿐인데. 요거 식초 이렇게 쫙 뿌리면 점점 그 부위가 요 상태에서 하얘지고 있어요. 하얘지고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더 묻혀버리면 이제 식초를 그대로 직접 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보면 점점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요 부분을 이제 물로 씻어내면 바로 하얘지게 변해버립니다. 와 진짜 잘 빠집니다. 잘 빠지죠. 점점 옅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진했던 부분에 옅은 부분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나 이게 커피만 되는 줄 아실까봐 저희가 또 포도주스 얼룩도 준비를 했잖아요. 한번 자, 포도주스 한번 해볼까요? 해보도록 할게요. 주스 얼룩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물성 얼룩이 이제 포도주스인데요. 빨래비누와 이게 제일 많이 와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 속상해요. 이것도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고요. 자, 이건 비누를 묻혔을 때 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지는 않고 색감은 변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더 진해졌어. 이게 이제 색소가 알칼리를 만나면 색이 변하는 거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요것도 식초를. 식초를 이렇게 쫙 보면 색이 다시 살아나면서요. 다시 살아나면서 자, 요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렇게 문질러줘서 그대로 헹궈 내시면 됩니다. 이걸. 자, 한번 헹궈 해볼게요. 얼룩도 비누를 문지르고 비누 문지르고 식초로 물이 나가 나왔는데 여기 나갔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를 그대로 세탁기에 넣으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여기 진했던 게 점점 이렇게 싹 빠져나가거든요. 아유 이제 뭐 주스 커피 막 저 이렇게 엎질러도 되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현상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네.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배워볼 텐데 빨래비누 식초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교수님?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에서 잘 빠지는 건데요. 일단은 식물성 음식 얼룩의 그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섬유 사이 침투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결합력이 굉장히 있어서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일반 물로는. 근데 여기다 만약에 그 식초의 산성 성질과 빨래비누의 알칼 성질 동시에 이용하는 건데요. 둘이 동시에 만나게 되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식물성 음식 얼룩이 그 섬유와 붙어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떨어진 상태에서 빨래비누의 개미활성제가 쉽게 둘러싸면서 손쉽게 세척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얼룩이라고 하는 게 식물성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엔 동물성 가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다 동물성이래요. 셔츠 찌든 때 황변 같은 동물성 얼룩은 이 방법을. 주방세제와 과탄산소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된다고요. 일단 셔츠 찌든 때를 뺄 수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과탄산소다가 뭔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탄산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저 어디 가시든지 구할 수 있는 산소계 폐백제. 산소계 폐백제 자체 원료가 과탄산 나트륨이기 때문에요. 그걸 활용을 집에서 하시면 충분하게 깨끗하게 세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갖고 오셨나봐요. 흰색 셔츠 보세요. 목에 찌든 때, 이 소매, 요 기세 찌든 때. 이게. 이런 거 좀 때 좀 쏙 빼고 싶은데. 저희가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이래요. 또 회사 갔다 오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뺄 수 있나요? 어떻게 뺄까요? 이건 며칠 입은 것 같은데요. 진짜 심하게. 대부분 뭐 와이셔츠 같은 경우가 사람 몸에서 나온 지방산하고 때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산이 쌓여서 세탁을 매일 하는데도 노랗게 남습니다. 목 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오늘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세탁기 돌려서는 절대 안 빠질 때거든요. 이런 부분 반 정도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이 껴있기 때문에 주방세제를 한번 살짝 위에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과탄산 나트륨을 뿌려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탄산 소다. 과탄산 소다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이게 좀 심한 때일수록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요. 요게 이제 온수물에 담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스팀 다리미 스팀을 한번 좀 써볼게요. 다리미를요? 이제 스팀 다리미에서 따뜻한 김이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그 우리 그 다림질 할 때 서서 다림질 할 때 쓰는 그걸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좀 한 다음에요. 자 요건 이제 스팀을 좀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아까 직접 되는 게 아니고 그 스팀만 쐬게 스팀만 쐬야 되는 거예요. 스팀만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녹는 게 보이시죠? 이 과탄산 소다가 이 뜨거운 김에 녹으면서 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주방세제와 서로 만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녹았습니다. 자, 이렇게 녹았죠? 어떻게 됐나요? 자, 요걸 한번 정말 살짝 살짝 다림질을 이제 스팀을 세게 해주신 거거든요. 자, 요거를 없어진 것 같아. 점점점 이 자체가 전체 자, 이걸 한번 헹굼을 해볼게요. 진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손으로 살살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헹궈보겠습니다. 아까 누랬잖아요. 누랬었죠. 과탄산소다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요즘 팔더라고요. 자, 보세요. 보시면 비교해보세요. 한쪽 안 한쪽. 요걸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거든요. 여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바로 돼서 보시면 요게 이제 조금 불리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럼요. 훨씬 더 낫고요. 될 수 있으면 요거 같은 게 좀 많으면 온수한 60도 정도 되는 물에 과탄산을 풀어서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때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이제 꼬질꼬질한 셔츠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대번에 제가 노총각인지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깔끔한 남자로 좀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탄산 소다와 뜨거운 물, 주방세제 어떤 원리일까요? 네, 일단 과탄산소다의 그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을 경우에는 과산화 수소라는 게 발생합니다. 근데 과산화 수소는 어떤 무언가의 물질을 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산화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나 때를 어떤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가 불안정해지니까 훨씬 더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김혜일 선생님께서 장갑 끼고 하셨듯이 반드시 장갑이나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루 형태다 보다 보니까 피부에 닿을 경우 이게 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코로 그대로 가루 형태 들어왔을 때는 역시 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갑과 마스크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끔씩 이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과 섞어 쓰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뭐 락스 섞는다든지 그럼 유해한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락스랑 섞는 일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